이것은 1938년에 촬영한 독도 강치의 모습이다. 이해부터 독도는 한국 토종 바다사자 강치의 서식지였다. 하지만 1900년대 초 독도를 무단으로 침범한 일본 어부들은 총과 그물을 이용해 매년 수천 마리의 강치를 닥치는 대로 포획했다. 100여 년 전 독도의 주인이었던 강치는 현재 이 땅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췄다. 강치가 뭐예요? 산치, 꽁치 뭐 나는 이렇게 생각을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치가 붙어 있어서 네. 바다사자 같기도 하고 또 아까 귀엽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강아지들 같기도 하고 딱 물개 바다사자의 바다사자. 영어로 씨라이언으로 씨라이언 아. 독도에서 한동안 서식을 했다고요? 굉장히 많이 서식했습니다. 1900년대 초에 보면은 거의 뭐 1만 마리 이상 있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름은 연료로 쓰고요. 네. 고기는 비료로 쓰고 어린 또 강치들은 또 잡아다가 또 서커스에다 팔아 넘겼다고 하네요. 네. 강치 가죽이 굉장히 소가죽보다 질기고 튼튼해가지고 실제로는 뭐 고급 가방이나 뭐 군용 가방 같은 데 썼다고 해요. 뭐 말가죽도 있고 그럴 텐데 저 바다 먼 곳까지 가서 왜 강치 가죽을 썼을까요? 비용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싸니까. 네. 실제로 1900년대 이 나카이 요사부라고 하는 일본 어부가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1930년대경에 이르면 실제로는 강치가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되게 됩니다. 남핵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멸종했던 말씀이시군요. 네. 멸종까지.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인간이 너무 많은 동물을 이미 멸종시켰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극인 것 같아요. 아니 거기다가 일본 땅도 아니고 우리나라 땅에 와서 이렇게 강치를 다 잡아가 버리면 이거 너무한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또 조사해온 바가 있는데요. 네. 이쯤 되면은 등장하는 코너가 있죠.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그 코너. 안 사라졌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네. 이야기를 네. 위한 코너. 네. 박상영의 그날의 독도 강치를 멸종시킨 그 주범이 누군지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사람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사람이 어업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때는 1903년 일본의 어부들은 강치들이 독도에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부들끼리 그 강치를 포획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나카이는 독도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 네. 시작합니다. 네. 가장 먼저 한 생각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인데 어떻게 하면 강치잡이를 독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야비하게 웃으면서 네. 대한제국의 땅인지 알면서 지금 강치를 독점하겠다는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고민을 하다가 예. 생각해낸 것이 바로 정부에 청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병합해 주십시오. 강치 사업을 끝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간 제게 독도를 대여해 주십시오라고 상소를 올리게 되는 거죠. 개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기 그 그렇죠. 정부한테 그 청원했다고요? 네. 반대 의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가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그 내무성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영토일지 모르는 일개 황폐한 불모의 암초를 취하면 한국을 병합하려는 야심이 있다는 의심만 살 뿐이요. 안 돼요! 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거 아닙니다. 독도에 막루를 설치하고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됐을까? 예,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내무성, 외무성의 의견 중 과연 어떤 의견이 정부에서 채택이 됐을까요? 왠지 저쪽? 그렇죠. 여러분들 왠지? 결과를 알고 네. 계실 겁니다. 바로 다니엘의 의견대로 일본은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 어업의 독점권을 결국에는 획득하게 됩니다. 그 독도에 임시 막사까지 지어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강치를 포획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양이 한 해 평균 수천 마리 이를 만큼 어마어마한 사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100년도 넘은 지금까지도 아직 독도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독도의 두 개의 섬 중에 서도 있잖아요. 서도의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 아직도 그 수천 마리 강치의 뼈들이 네,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고 그런 비극이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슬픈 영화네요. 그러니까요. 강치 홀로코스트. 네, 그럼요. 강치 홀로코스트. 아까 얼마나 귀여운지 보셨죠? 어떻게 잡냐면 먼저 새끼 강치를 포획을 합니다. 새끼 강치를 포획을 하면 암컷이 네. 모성애 때문에 새끼를 보호하러
옵니다. 그러면 암컷이 맞다. 오면은 집에 여기 있는 수컷이 또 달려오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컷의 크고 좋은 가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끼를 잡아서 암컷과 수컷을 함께 잡는 그런 사냥법을 썼다고 합니다. 너무나 비인간적이네요. 진짜 잔인하네. 네. 두 가지가 큰 비극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강치에 씨가 마른 거. 그리고 이런 민간 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북도가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 편입이 시작돼버린 거네요. 네. 탐욕스러운 일본 어민의 욕심과 함께 제국주의의 열망이 같이 맞아떨어져가지고 독도를 일본이 차지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